안녕하세요. 곰진이 TV 곰진입니다. 또 바쁜 한 주가 끝나고 주말이 돼서 백패킹 가려고 나왔습니다. 주중에 눈이 조금 내렸고 뭐 강원도 인근의 산에는 눈이 많이 쌓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산방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 바다도 볼 겸 인천에 있는 한 섬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인천의 승봉도라는 곳이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섬입니다. 승봉도는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20분 정도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섬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다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가본 섬이 승봉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승봉도에서 하루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으로 가고 있고요. 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배에서 인사드릴게요. 1층 객실에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2층 객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 날씨가 오늘 되게 춥네요.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요. 승봉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섬이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춥긴 한데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루에 배가 한 대밖에 안 들어오는데 배에서 박배낭 맨 분이 내리질 않았어요. 제가 오늘 전세 낼 것 같습니다. 지도를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 승봉 선착장에 내려서 캠핑할 곳은 여기 이일레 해수욕장. 이일레 해수욕장이고요. 선착장에서 뭐 한 1km 정도라고 제가 보고 왔는데 조금만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안 추워? 추워? 춥다고 하는 거야, 안 춥다고 하는 거야? 응? 뭐라고? 배고파? 그렇다고? 여느 섬들이 다 그렇지만 승봉도도 고즈넉하니 굉장히 조용한 섬인 것 같아요. 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불과 한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 섬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섬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최근에 뭐 많이 줄어들면서 섬이 좀 조용해졌다고 그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꽤 그럴듯한 마트도 하나 있네요. 필요한 게 있다면 여기로 오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일레 해변인 것 같아요. 크지 않은 해변인데 아 되게 예쁘네요 해변이. 주말인데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는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면 전 여기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니까 마음이 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섬인 것 같아요. 여기는 해변에 화장실 그리고 샤워장 개수대까지 다 있는데 동계, 그러니까 12월부터 3월 말까지는 전부 폐쇄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섬에 오면 대체로 이렇게 시설들이 좀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염두해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음식을 많이 싸오지 않아서 화장실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아쉽네요 좀. 해변은 굉장히 아담하고요 조용하고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탓도 있는데 굉장히 좋네요. 텐트 칠 자리를 얼른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쪽으로, 해변 뒤쪽으로 소나무 숲이 아담하게 꾸며져 있어요. 여기다가 아마 보통 텐트를 많이 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날씨도 춥고 해서 그냥 이 모래사장 여기에 그냥 텐트를 칠게요. 해를 그냥 하루 종일 받을 수 있게 여기에 텐트를 치겠습니다. 사이트 구축을 끝냈습니다. 오늘 좀 걷는 거리도 많지 않고 그래서 넓게 있으려고 무거운 4인용 텐트를 갖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 텐트가 제가 접대용으로, 그러니까 텐트가 없는 분들하고 캠핑을 갈 때 쓰시라고 놔둔 텐트인데 오래간만에 치니까 어떻게 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는데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오늘 나온 장비 구성은 힐맨 터틀포, 터틀포라는 텐트고요. 약간 뭐 터널 스타일? 네, 전실이 굉장히 넓은 텐트입니다. 그래서 혼자 넓게 쓰려고 이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테이블하고 의자, 내부는 넓죠. 되게 넓죠. 사실 넓은 텐트를 쓰면 동계에는 좋진 않아요. 왜냐면 더 춥습니다. 공기가 도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훨씬 더 추울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뭐 그렇게 극동계까지라고 날씨가 보긴 어렵고 그래서 넓게 쓰려고 갖고 왔더니 아 치는데 정말 애먹었네요. 사이트 정리도 다 끝났고 시간이 점심시간이어가지고 혹시 인근에서 식사 가능한지 식당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뭐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 다음에 섬 주변 섬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한번 마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비수기라서 그런지 슈퍼도 식당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한 곳 마침 연 슈퍼가 하나 있길래 그냥 간단하게 컵라면 하나 그냥 샀습니다. 그 슈퍼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비수기라서 여기는 대체로 오늘 영업을 거의 안 한다고 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저렇게 좋은 풍경 보면서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또 맛있는 걸 먹으려고 싸왔는데 사실은 점심 한 끼는 여기서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식당을 좀 찾아봤지만 영업 중인 식당이 없어서
겨우 이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 풍경이 반찬이라고 앞에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는 데서 텐트 쳐놓고 혼자 쭈그려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래서 자꾸 캠핑 다니고 백패킹 다니고 그러나봐요. 밥도 먹었고 맥주도 한잔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승봉도를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해안 산책로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섬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해안가에 데크 로드가 있다고, 그게 이제 해안 산책로라고 들었는데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데크 계단이, 나무 계단이 해안가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어서 일단 내려가고는 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뭐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뭐 그나저나 정말 좋네요. 이 숲이 꽤 우거져 있고 앞에 이렇게 잔잔하게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표지판이 하나 나왔는데 이일레 해수욕장 그리고 산림욕장, 방금 제가 내려온 쪽 말고는 방향 안내가 없어요. 근데 이쪽 길로 가면 제 텐트를 쳐놓은 이일레 해수욕장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 이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방금 내려갔던 곳이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변이었어요. 그냥 다시 올라왔더니 힘드네요.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쭉 도로 따라서 그냥 내려가야 되는 거였나봐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숲속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숲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요.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일레 해변에서 2.5km 정도 걸어오니까 여기 이제 해안산책로, 해안산책로라 그래서 이 데크로드가 해안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먼 길을 걸어왔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데크가 쭉 이어져 있어요. 지금 이 데크가 저기 저 산 정상 위에 저기까지 왠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뜻하지 않게 등산을 하게 생겼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도 옆에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걷는데 정말 지루하지가 않아요. 풍경이 너무 예쁘고 정말 우리나라에는 진짜 곳곳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속이 뻥 뚫리네요. 후! 너무 멋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큰 배가 하나 바다 위를 유유히 떠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배 구경한다고 오래 서 있었더니 엄청 춥네요. 이제 다시 남은 길 걸어서 사이트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잘못 내려왔었던 그 나무 계단을 다시 내려와서 이일레 해수욕장으로 가는 이 숲길로 가려고 합니다. 참 숲길을 이렇게 주말에라도 나와서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네요.
복장이 바뀌었죠.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해가 이제 조금씩 지면서 확실히 추워졌어요. 그래서 준비해온 우모복으로 전부 다 갈아입었습니다. 위에 패딩하고 바지. 바지 우모복도 챙겨 입었어요. 확실히 따뜻합니다. 여긴 또 이제 서해 섬이니까 낙조가 아주 멋있게 지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나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풍경입니다. 우모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동계 백패킹을 가시면 꼭 산에 설산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기온이 영하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입김 나오는 거? 근데 저는 지금 몸이 전혀 하나도 안 춥거든요. 이런 우모 바지나 이런 패딩은 동계 백패킹 가실 때 꼭 챙겨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챙겨 가실 때 이걸 운행을 하실 때, 그러니까 걸어 가실 때, 산을 타시거나 이렇게 걸어올 때는 사실은 이걸 입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겹 껴입은 등산복을 입고 운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박지에 도착하셔서 텐트를 치기 전에 입고 텐트를 치셔서 이걸 입고 생활을 하시면 체온 유지에, 그리고 사실 신발, 양말 아무리 좋은 걸 신어도 텐트 안에 있을 때는 발이 시려요. 손발이 제일 시립니다. 발 시림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요런 부티라고 합니다. 이거 다운 부티라고 하는데 충전재가 이제 구스 다운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한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 돼 있고, 요 바닥면이 요 옆 측면보다는 질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신고 눈밭 위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시간 있으면 아무래도 얘도 섬유니까 젖겠죠. 아무튼 이게 굉장히 따뜻해요. 이렇게 해서 신고 발에 맞춰서 조여주면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네요. 발을 이렇게. 우모복에 이렇게 다운 부티까지 신고 있으면 사실 정말 뭐 한겨울에도 정말 추운 설산, 개인적으로는 영하 뭐 20도가 넘는 설산에서도 텐트 안에서 생활할 때는 이렇게만 입고 있어도 뭐 전혀 춥지가 않아요. 근데 말할 때 보면 이렇게 입김이 팍팍 나가는데 몸은 정말 춥지 않습니다. 안녕? 넌 누구야? 일로 와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키우는 고양인지 굉장히 회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고양이가 지금 제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줄 게 없는데. 야, 너 되게 예쁘다. 대답하는 거야? 너 예쁜 거 너도 알아? 너 되게 예쁘다 진짜. 야, 한번 만지고 싶은데 내가 널 만질 수가 없다. 내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널 만지면 오늘 캠핑을 이어갈 수가 없단다. 무섭죠? 시간이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별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별 너무 멋있어요. 영상으로 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사진으로라도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사진도 조금 찍었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그동안 많이 먹었던 메뉴인데 오래간만에 또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스테이크. 이렇게 한 세트가 된 스테이크를 팔더라고요, 이마트에서. 보니까 뭐 스테이크 소스도 있고 어느 정도 시즈닝도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하라고 소금도 있고 뭐 머스타드 소스, 물에다가 섞으면은 메시드 포테이토가 되는 파우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이거 아마 기름인 것 같고 이거는 버터 같습니다. 완전히 풀세트로 해서 가격도 만원 중반대였던 것 같은데 뭐 되게 기대가 됩니다.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래간만에 스테이크 먹는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 하나 찍어서. 와인은 병째 무거워서 여기다가 와인을 조금 담아왔는데 오늘 정말 최고의 저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파도 소리가 들려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네요. 텐트는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파도 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정말 듣기 좋네요, 저는. 가지고 온 책을 조금 읽다가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이젠 자야 될 것 같아 졸리고. 다른 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 쓸 물을 모두 다 냄비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물티슈도 얼지 않게 지금 요 침낭 요 아래쪽에다가 넣어두고 이렇게 침낭 안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자려고 합니다. 바깥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침낭 안에 있으니까 사실 추운 줄 전혀 모르겠거든요. 밖에는 지금 아무리 안 돼도 영하 한 2, 3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김이 엄청나요. 막 앞에 지금 입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밤새 추운 줄 모르고 아주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잘게요.
바깥 날씨는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산책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해변가 잠깐 그냥 걷고 있는데 햇빛 받으면서 걸으니까 몸도 따뜻해지고 파도 소리도 너무 듣기 좋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 진짜 이 승봉도 굉장히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따뜻해서 밖에 나와서 바다 보면서 커피 한 잔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허세 쩔죠? 네, 햇빛이 정말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옷도 싹 갈아입었습니다. 승봉도에서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김병장 전투식량이죠. 이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먹고 오후 3시 20분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12시 반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밥 먹고 아주 천천히 정리하다가 여기서 한 2시쯤 출발해서 어제 못 가본 나머지 지역을 조금 돌아보고 그러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뭘 먹어도 맛있네요. 이제 배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정리하고 선착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너무 빨리 했나봐요. 아직 배 타려면 거의 2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섬 조금 더 돌아보고 돌아갈게요. 어제 못 본 나머지 반대쪽, 섬 반대쪽에 있는 마을을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오다가 마을 주민분인지 한번 여쭤봤더니 그쪽엔 볼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선착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오면서 또 한번 느낀 건데 참 여느 다른 섬들과는 조금 다르다면 다른 건 이 시골에 온 듯한 약간 좀 아담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단 조용하니까 굉장히 저도 좀 마음이 되게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섬인 것 같아요. 배를 타려면 아직도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죠? 멀리 타고 갈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상 또 배를 보니까 가기 싫네요.
이게 참 항상 이 순간이 제일 아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잘 놀고 잘 쉬다가 또 막상 돌아가는 배를 보면 가기 싫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하루 또 잘 몸은 승봉도를 떠나서 육지로 돌아갑니다. 이상하게 진짜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돌아가야 또 다음에 또 오죠. 육지로 돌아갈게요. 배에서 내려서 차에 탔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승봉도는 굉장히 시골 같고 조용하고 굉장히 편안한 그런 섬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적절히 트레킹도 가능하고 해변에서 캠핑도 가능한 뭐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여건이 좋은 그런 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종종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